월 40만원에서 1천만원까지 월 140만원에서 앞에서 말했듯이 도서관에서 일을 했는데 월급은 세금을 제하고 140만원이었다. 이러다 내가 전업투자를 하면서 월 1천만원을 달성했을 때 어떤 기분이 들었을까? 묘직 매임을 한지 3개월 만에 1천만원이 넘는 수익을 냈다. 생각보다 빠른 시간에 1천만원을 달성했기 때문에 일회성 수익은 의미가 없다. 결국 꾸준한 수익을 내야 하는데 이 매도 사이클을 만드는데 6개월 정도 걸렸다. 나를 뜨겁게 기뻤지만 당황스럽기도 했다. 7, 8개월 꼬박 일해야 벌수 있는 돈을 내 영수증과 전화 몇 통으로 이렇게 벌더니 그동안 나는 무슨 고생을 하고 있었는지 이렇게 쉽게 돈을 벌어도 되는지 하고 생각했다. 26세가 느끼는 그 수익은 너무나 컸다. 돈을 못 벌다 많이 벌면은 으스개지고 여러 가지 감정으로 복합적으로 느끼게 된다. 그러나 일색인 수익은 안 된다. 여러분이 이 책을 보고 묘지 경영에 관심을 가진다면 꼭 수익을 지속적으로 창출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내가 이번 달에 물건을 매도해서 돈을 크게 벌었다고 치자. 그러다가 다음 달에는 물건을 매도하지 못하면 안 된다는 말이다. 꾸준히 내 사이클을 만들어 전 물건 리스트를 만들고 이를 매도해야 한다. 처음부터 이게 가능하진 않다. 이번 달에 물건을 매도하고 다음 달에 매도할 물건이 없다? 그러면 수익은 제로가 된다. 그러고 난 1개월 할 일이 없이 놀게 되는 것이다. 사실 월 1천만 원이라는 돈은 1개월에 묘지를 한두 건만 매도하면은 어렵지 않게 얻을 수 있는 수익이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만의 사이클을 만들어야 한다. 특히 전업 투자를 고민하고 있다면 더욱 말이다. 여러분에게 묘지 경매를 배우면 무조건 월 1천만 원, 2천만 원 벌수 있다는 헛된 기대를 주고 싶지는 않다. 무엇을 배우더라도 결국 이를 향하는 사람의 의지와 노력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보란듯이 성공하고 싶었고, 아마 이들은 본인 새로운 20대 주위에서 보는 20대를 보고 말했을 것이다. 물론 내 주위만 봐도 20대에는 다른 생각을 할 여유가 없는 듯하다. 졸업 후에 취업을 고민하고 앞으로의 삶을 설계하는 시기이기 때문일까? 그렇게 더욱 돈이 되는 공부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저 노는 것이 좋아하고 책을 한 권도 안 읽는 평범한 대한민국 성인이었는데, 아이가 태어나고 1년 동안의 삶을 변화시킬 노력을 하지 않았다는 뜻, 앞에서 말했듯이 책을 읽게 된 계기는 앞으로 나갈 길에 대해서 너무나 막막해서였다. 어른들을 만나 항상 조언을 구하고 속에서 찾으려고 노력했다. 그러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이 사람이 새로운 말을 통해서 배우고 여기서 얻는 게 있는데 책을 보면 시공간을 제약 없이 더 많은 도움을 얻을 수 있겠다는 생각에서 독서를 시작했다. 나는 가정과 아이가 있었기에 상근 예비역으로 군생활을 했다. 예비군 업무를 담당하며 출퇴근을 할수 있었다. 이때에 나의 기관을 많이 다졌다. 책과 신문을 읽는 습관, 법률 공부까지 말이다. 예비군 분들은 9시 업무 되었는데 난 항상 8시면 출근했다. 일찍 출근해서 오전에 할 일을 9시 전에 마무리해 두었다. 예비군 부대는 병사들을 관리하는 예비군 중대장님이 상주했는데 전역 후에 무엇을 할지 고민하라고 조언하셨고 내가 할 일을 마치면 그에 맞게 시간을 할애해 주었다. 그래서 1시간 먼저 출근해서 오전에 처리할 일들을 미리 한 것이다. 오전 대부분 시간을 신문을 보고 책을 읽을 수 있었다. 그날 제대하자마자 가장 먼저 한 일은 법인을 설립한 것이다. 법인이라고 하면 거창하게 볼 수도 있으나 어차피 사업을 할 것이고 돈을 많이 벌 것이라고 생각하며 법인을 만들었다. 소득세 가표를 보면 돈을 많이 벌수록 법인이 이득인 구조다. 이 구조가 나를 법인 설립으로 이끌었다. 이때가 2018년 내 나이 25세였다. 법인. 계획이 있어서 소득세 가표를 보면 18년 내 나이 25세 계획이 있어서 법인을 만든 게 아니고 내가 가지고 있는 꿈을 이루어가게 되는 결심 하나만 믿고 만들었다. 지금은 온라인 법인 설립 시스템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법인을 설립할 수 있지만 그때만 하더라도 부동산 법인 설립이 유행하기 전이라서 법인 설립이 전이라서 그렇구나. 법인 셀프 설립에 대한 정보를 얻기 어려웠다. 인터넷에 있는 성부들을 총동원해서 등기소에 가서 서류를 제출했는데 미흡한 부분이 많아서 다수의 종이에 사흘은 등기소를 다니면서 부족한 부분을
좋았다. 난 돈이 드는 것은 어디든지 교과되고, 너가 돈을 벌었다 하면 비용을 지불하며 강의를 들어 다녔다. 강의 후에는 뒤풀이가 자리가 종종 있는데 여기에 가면 통성명을 한다. 난 법인의 대표이긴 했으나 수익이 없는 명의는 법인 대표였다. 그래도 있어 보이고 싶어서 부동산 투자법인 대표로 가면 다들 젊은 나이에 대단하다고 한마디씩 했다. 이 시기는 1인 부동산 법인이 흔치 않았다. 그때는 그저 거기에 취해 있었던 것 같다. 법인의 대표라는 직위가 나를 있어 보이게 한다는 착각에 빠져서 명함도 만들었다. 빛 좋은 기술고였던 것이다. 그 후 1년, 2년이 지나고 점차 투자와 사업을 하며 느낀 것은 허울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실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급되기는 했지만 결국 사업이든지 투자이든지 간에 수익을 내지 못하면 무용지물이다. 유지할 수가 없다. 누구 떡이를 입고 있더라도 실력이 있으면 언젠가는 가치를 알아주는 것이다. 나는 지금 명함이 없다. 명함이 불필요한 장치라고 느껴서 바로 없앴다. 예전에는 이런 허울이 너를 빛나게 한다고 생각했지만 실력이 없으면 아무짝도 소용이 없다. 쓸모가 없다. 지금의 자리까지 오며 느낀 확실한 한 가지는 실력이 없는 사람은 누군가가 본인을 알아주기를 바라지만 실력이 있는 사람은 가만히 있어도 옆에서 자연스럽게 알아주는 게 만고불변의 진리다. 묘지 경리를 통해서 현재 나는 또래들과도 여유로운 삶을 살고 있다. 내가 잘나서가 아니다. 그저 조금 더 일찍 시작했을 뿐이다. 성공의 나이가 중요할까? 의사라는 직업을 예를 들어보자. 의사로 자격증이 필요한 직업이다. 본과 졸업 후에 레지던트까지 철수적으로 걸리는 시간이 있다. 반면에 경리는 어떤가? 본인의 의지에 따라서 다르다. 내가 공부하고 싶은 만큼 공부하고 내가 발라뛰는 만큼 결과가 떨어져 나온다.